비밀번호 얻어야 되는 거구나. 돌아다니면서 백룸 치고 너무 큰 거 아니야? 백룸 왜 이렇게 커? 원래 백룸이 내가 작은 건가? 아니야, 작지 않아! 작다는 거에 예민합니다. 크다는 거에도 예민하고요. 때려온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SCP 고! SCP 땅콩이가 살고 있는 백룸에서 탈출하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아, 비밀번호 얻어야 되는 거구나. 돌아다니면서 백룸 치고 너무 큰 거 아니야? 백룸 왜 이렇게 커? 원래 백룸이 내가 작은 건가? 아니야, 작지 않아! 작다는 거에 예민합니다. 크다는 거에도 예민하고요. 돌아다니면 비밀번호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뒤를 계속 돌아야 돼. 약간 박자 맞춰서 땅둥 땅땅둥 땅둥 땅땅둥 땅스둥스 땅땅둥스 막 다른 게. 얘 왜 아까보다 커졌지? 기분 다순 아니 여기에 있었잖아! 와 V53? 이거 그냥 맵 계속 돌아다녔으면 죽을 뻔했네. 이거 못 깨는 맵이었네. 나처럼 용감하지 않았으면. 용기 지렸다. 다시 아까 그 비트로 땅스둥스 땅땅둥스 땅스둥스 땅땅둥스 땅땅둥스 둥스 땅 둥둥땅스 둥둥땅스. 아 근데 어디였지? 길을 잃었다. 아 맵이 너무 커가지고 더 헷갈려. 저기다 잠깐만 여기도 박자 맞춰서 둥스땅 둥둥 이 일로 오세요. 뒤로 가가지고 구리 차가 다크 택시. 어두운 택시라는 뜻인데 아마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막 그 택시 안에서 뭔가 처녀 귀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아 택시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이 늦은 시간에 택시가 잡히나? 택시! 택시! 택... 뭐야? 칼이야? 이 핏자국은 뭐야? 이런 게 왜 있어?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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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세요! 제발! 땀을! 땀을! 시계? 여기 이상한데? 저는 사실 택시 관련된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택시 타는 걸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그냥 근처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 집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라고 하면 욕먹고 결국 택시 타요. 아 근데 이런 데를 왜 왔을까? 아마 주인공 뭔가 술 먹고 여기 잠깐 자다가 이렇게 한 건가? 택시를 계속 기다려야겠죠? 아마 시간이 늦어서 버스는 안 다닐... 저 사람 누구야? 어 누구세요? 누구야? 할아버지야? 어 누구야? 뭐야 봐 나한테 말 거네. 이 시간에 뭐하니? 라는데요? 난 택시 잡아. 약간 날 걱정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방금? 설마 나 택시 사고 나서 죽은 건가 이미 내가? 여기 약간 막 천국과 지옥 가는 그 택시 그런 거야? 뭐야? 아마 느낌상 뭔가 택시 한 대쯤 더 갈 것 같은데 그 택시 또 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미래를 나한테 말해준 건가? 이거 사고 날 거니까 타지 마라 이런 건가? 아 모삼 택시 아야 아 왜 이거 누가 아까 그 노란색이 나 안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타야 되나? 20분 뒤 아 앞에 소를 쳤네. 하지만 나는 살았지. 어 근데 그 이상한 아저씨가 보여준 거랑은 좀 장면이 다르죠? 돼지인가? 어쨌든 어떻게? 어 그래도 근처에 집이 있는데?
설마 이러고 끝난 거야? 사실 택시보단 버스가 더 무섭죠. 버스 공포 게임. 4분 남았다는 건가? 4분 기다리지 뭐. 4분이면은 아이돌 노래 한 곡이면 되겠구만. 요즘 여러분들은 아이돌 누구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건가? 누구세요? 아, 사람이구나. 뭔가 수상해. 저기요,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이런 데 있으신 거죠? 너무 수상해요.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버스 타시냐고요. 주머니에 손까지 넣고 건방지게. 아,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네. 대답을 안 해. 말을 안 하셔. 뭐 맥주 하나 드려요? 뭐야, 맥주 엔딩 뭐야? 이게 공포게임 맞아?